네, 황대현의 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매니저님,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일단 황금주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해 하이텍이 무려 56%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아, 일주일 만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매니저님? 제가 이제 그 성해라이텍을 갖다가 말씀드릴 때, 네. 그 주식 초보를 부탁해, 그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앞으로 클수 있는 오판을 갖다가 봐야 된다는 부분을 갖다 강조했던 부분인데, 특히, 최근 그 성해라이텍도 전문 분야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탄력을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때그 상당히 많이 그 반등을 했잖아요. 사태 흐름을 볼 때. 그래서 이제, 특히 신규 상장 종목에 제가 그때 어필을 했던 부분이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은 신규는 보유해수 물량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바로 이런 폐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라는 걸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의 그 전략입니다. 네. 여기서 뭐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눌림목 줄때 이제 매매 타이밍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일단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5일선 이평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9%대 수익률 챙겨갔고요. 하나 기술이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서 저희가 네. 리뷰가 살짝 필요했었는데 짧게만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한화기술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정보인데 그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물론 이제 반고체 부분도 있고 그 동기업의 그 폐배터리 부분도 같이 연관된 부분이고요.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주목했는데 결국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차트 흐름상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갖고 계신 분의 그 매매 전략입니다. 단계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일선 지지를 보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폐배터리 이제 시작이다. 괜찮을까요? 예전에 사실 요즘에 뭐 폐배터리 관련주,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밖에 다른 관련주들도 조금 많이 좀 시세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봐도 또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트상으로 이제 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래서 산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가 생길 때도 주가들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들면서 계속 꾸준히 갔습니다. 네. 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도 이제 상당히 그 변화가 될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뭐 폐배터리 관련주 이야기가 나온 지 거의 네. 한달 정도밖에 그렇죠.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시작이다. 뭐 텐베거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어떤 포인트들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요 윗부분은 아까 우리가 그 리마인드 한다는 부분이고요. 네. 폐배터리 그 재활용 부분에서 국가 표준확립 부분은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진다. 이제 정부가 밀어준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폐배터리의 어떤 그 단계를 볼때쭉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재사용사 업체하고 재활용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것을 줄여들기 위해서 아까 그 법제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매출 구조의 시스템으로 갈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발탄이 됐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아까 그 그림을 좀 보신다면은 일단 리사이클링 부분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네. 우리가 중국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전율이 80%. 네. 근데 사실 딱 보시면 느끼시는 거 있죠.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가 네. 폐배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은데,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아까 그것도 얘기해 주실 정확하게 수 알고 있을까요? 계시던데, 모르죠. 네. 예. 제가 볼 때. 일단 우리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법안을 보면은 이거 네. 뭐 미국에 있는 쪽에서 그 생산 안 하면은 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80%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0% 이상 쓰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거 이제 그 원료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재활용해야죠. 네. 리사이클링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 얘네들도 이제 우리한테 뭘안 주겠어요? 바로 이제 소재를 안 이런 주겠죠. 소재를 안 준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빨리 리사이클링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저번에 힌트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런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이 새롭게 변하면서 주가가 반등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중국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부분은 좋은데
미국과의 반목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걸 챙겨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리사이클링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뭐 유럽에서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코발트 같은 일정 비율 무조건 빼내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폐배터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더 갑자기 커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제가 아까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산업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던 부분이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가적으로 볼 때 이제 폐배터리 산업도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의 성인 이런 하이텍이나 그 하나 기술 말씀들을 다 급등을 했지만은 또 다시 새로운 종목도 탄생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차 전지가 탄생하고 양극재, 음극재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게 전해질까지 이제 움직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밸류체인, 이 가치사슬의 흐름을 볼 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폐배터리나 또는 충전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비캠 상장이 되면서 카카오 같은 신규 상장 물량은 보유해서 물량 때문에 굉장히 조정받는데도 급등을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의 산업의 현황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준 이런 거 하나의 징표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는 물론 이제 급등한 종목은 이제 매도는 좀 해야 되겠지만은 다시 눌림목을 봐야 되겠지만은 새롭게 탄생하는 종목들은 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폐배터리 관련주를 거의 모든 종목을 다 집어주셔서 네. 아직도 남아있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요즘에 너무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정말 강 건너 불구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나도 폐배터리 관련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황금주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동생 후발주 인선 ENT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철에 태풍 관련주로도 엮이고 네. 있고요. 뭐 폐기물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종목이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현재 이 기업은 이제 다들 보시기에 맞습니다. 건설 폐기물 수집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건설 폐기물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폐기물 업종들이 계속 이제 최근에 들어와 수직 계열화 되면서 네. 시장에서 중심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이제 쓰레기 버리는 것도 옛날 같이 못 버리잖아요. 맞아요. 이제 돈 내고 버려야 돼요. 갈수록 네. 이제 이런 부분이 환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집중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 어쨌든 인선 ENT는 그 폐기물 처리 부분에 어떤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계속 최근에 좀 해왔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동기업 같은 거를 봤을 때 영웅도 산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이제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건설 폐기물 쪽에서 어떤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던 부분이 하나 특징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왜 현재 아까 폐배터리 쪽이냐 이렇게 볼 때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네. 이 자회사가 볼 때 지금 IS 동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선 ENT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면서 자회사 부분에서 어떤 인선 모터스라고 있어요. 인선 모터스 있는데 이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서서히 매출이라고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서 실질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이제 가장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서 수익이 나야 되냐면은 바로 폐배터리에서 수익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주가가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PDR 쪽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좀 올랐는데 한번 얘기 나올 거예요.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여기서 보면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을 줬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양봉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음봉이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저는 이제 볼 때 거래가 터졌으면 대개 이제 정배열 구도에서 하방으로 역배열이 돼버립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거래가 터지고도 주가가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 이거는 선침에다.
그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 보고 선침에다 저는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과 내일 같은 걸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요 직전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에 보지 말고 시간을 두면서 그 눌림목 나올 때 접근한다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에너제틱하다 그럴까요? 막 뭐 오르고 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 15,000원대에서 계속 빠져왔던 거예요.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그 운동량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배열이 되면서 물량 소화를 계속 그 현재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쫓아는 안 가되 제가 볼 때는 폐배터리 산업을 본다면은 현재 그 동사에 대한 것도 매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죠. 네,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네. 세비캠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비캠이요? 세비캠도 차트 한번 보면서 각자 네. 한번 그,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세비캠에 우리가 그 운동량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최근에 그 장,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동생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지금 안 돼서 그런데 네. 세비캠은 이제 쫓아가는 매매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걸 물어보셔가지고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네.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갖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도주보다는 그 세비캠의 그 어떤 그 후발주 그러니까 눌림목 줄 때 들어가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오늘 차트에 나오나요? 십자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눌림목 나올 때 쫓아가는 거지 이것이 계속 주가가 갈 것 같은 어떤 흐름을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가다가 또 우리가 이제 뭐냐 계단식으로 눌러주고 올라가 눌러주고 올라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대장주는 맞아요. 근데 대장주를 노리되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대장도 노릴 때는 눌림목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다시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바로 인선 이엔티도 쫓아는 가지 마라. 그것은 주목을 하고 있다가 조정이 나올 때는 도리어 강하게 매수를 하는 이런 그 전략이 최근에 그 배터리 그 폐배터리 산업의 그 업황을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작이다라고 보는 그 관점이라고 보겠죠. 네,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네.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고 전일에도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후속주로 오늘 인선 ENT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선 ENT는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세우실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그 인선 ENT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폐배터리 산업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타이밍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준가는 이제 10,700원대 를 말씀을 드리지만 밴드를 넓게 가져라. 그래서 조정받을 때 도리어 겁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11,900원대고요. 손절 라인은 9,4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선 ENT까지 해서 가격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황대현 매니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도 바로 혹시 무료 방송 이어서 하십니까? 네. 오늘 그 방송 끝나고 바로 합니다. 최근에 그 폐배터리 말씀드렸고요. 네. 바로 그 애플 관련주도 그 상당히 탄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패러다임에 앞선 주도주를 갖다가 선침해야 된다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총계좌 부분이 그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그 매매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9월 달에 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와 더불어서 또 유망주를 공개하니까 8시 약간 넘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예. 네. 9월장에 과연 저 주도주를 어떤 섹터에서 잡아주셨을지 개별 종목에서 선택을 네. 하셨을지 네. 궁금하시다면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 황대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투자 인사이트 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